마지막인데 인터뷰 한번 해봐. 예? 뭘 마지막에 나 또 이건데 왜 보내려고 그래 자꾸. 잘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왼쪽 가면은 마을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왼쪽이었나? 아 쏘. 저기 사운드. 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확실히 아니야. 끝이야 끝. 확실히 이 길은 아니야. 어. 형 죄송해요. 더 올라가야 되나 봐. 그냥 갈까? 응. 슬러 형이 내려온 데가 여기구나. 힘내세요. 자전거 버려놨어. 버렸나? 그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야. 아, 재밌었다. 짧다. 재밌었는데. 아, 이거 남한 선수 타다 이거 보니까 짧아. 거의 되게 긴가 보지? 어, 길어. 아,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 내 거. 야, 너 뒤따라봐.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섭다. 사고 날까봐. 트라우마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유진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넘어진 거 죽고 다 죽겠는데. 죽겠는데요. 아, 근데 왠지 스타일이. 재밌어요. 좀 마동석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네. 네, 저희 애들이 갑니다, 맨날.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백봉산에 왔습니다. 지금 바람길이 아주 좋다고 그래갖고,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자를, 인자를. 아, 야, 근데 이번 주는 저기 없네요. 왜요? 누나가 없으니까. 아, 누나. 간식거리가 전혀 없네. 아. 남자들 맛이 확실히 틀리네. 어? 백봉 한번 가지, 백봉. 야간 바람백 한번 타러. 야, 이래갖고 선호 형이 촬영하면 안 온다는구나. 다음에 다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시니까 좀 적정하네. 뭐, 구청에서 못하게 했다고. 형님, 이거 곡을 벗은 거예요, 그때? 누가? 형님, 고글 속에 딱 벗은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아, 검정으로 어디 돼 있냐고 하면서 안경 딱 벗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내렸지만. 그렇죠. 아니, 싹 차려. 내가 빨간 것도 아니고, 살살 내려가고 있었어. 지한테 비켜.